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의 세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 원숭이 모형? 금속 원숭이 모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더현대 서울에 놀러 갔다가 갖고 싶었지만 이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안 샀던 그런 원숭이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갖고 싶으면 그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번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란색을 베이스로 발라줄 거예요. 이게 금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금색이 좀 도는 친구라 노란색 베이스에 화이트를 조금 타서 밑색을 크게 크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꼬리랑 팔다리가 되게 가는 원숭이라서 팔다리랑 꼬리는 조금 작은 붓으로 얼굴 포함이고 그 다음에 몸통을 돌릴 때는 팔을 붓으로 그냥 한 번에 돌릴게요. 자, 이제 밑색을 어느 정도 발라줬으면 바로 눈과 귀와 입을 먼저 그려줍니다. 중요한 데를 먼저 끝내야 빨리 끝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를 그릴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위를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얼굴을 칠한 김에 팔에도 같은 색이 있으니까 팔까지 같이 칠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톤이 발렸으면 약간 중간 어두운 정도의 톤을 들어가 줄게요.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다 보면 그림이 진도가 빨리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어두움을 먼저 찌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게 항상 그리드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그러니까 예전 영상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물체 그리드에 맞게 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얘가 동그라내면 동그란 방향에 맞춰서 아니면 뭐 네모나면 네모난 방향에 맞춰서 그 물체가 갖고 있는 그리드에 맞춰서 붓을 항상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남는 모양 자체도 얘가 돌아가는 모양에 맞춰서 생기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물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항상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눈 주위가 지금 제일 까맣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을 톤을 다 맞춰 놓고 나서 진행을 하면 그림이 조금 더 빨리 끝나 보일 거예요. 얼굴 하고 이제 팔로 넘어가서 얼굴이 제일 중요하니까 얼굴 먼저 하고 나한테 제일 가까운 팔 쪽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꼬리 하고 앞발 하고 옆에 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팔로 저쪽 뒤쪽에 있는 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몸통 들어갑니다.
이제 짜글짜글하게 들어가는 중간 톤들을 넣어줍니다. 좀 작은 붓을 이용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넣어주시는데요. 중간 톤을 넣으실 때 물로 푸셔도 되는데 물로 풀면 약간 탁해질 수도 있어요. 물 조절을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물로 푸는 거 조금이랑 그 다음에 만들어서 중간 톤 이어주는 거 이렇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색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쌤 금색 어떻게 만들어요? 이러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금색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반짝거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감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노란계열, 황토, 그리고 뭐 주황, 초록 이렇게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색감을 풍부하게 써주시는 게 금속, 특히 금색을 표현하실 때는 더 금 같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노란색 딱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발라버리면 그냥 노란 애가 돼요. 금색이 아니라 반짝반짝한 걸 원하시잖아요? 그죠? 아, 혹시 이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찍은 거라서 화질이 좋아요, 아직. 많은 분들이 제가 그림을 좀 실물같이 그려서 좋아하시는데 그거는 중요한 건 이제 그림자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림자가 없으면 일단 실물처럼 느껴지질 않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사물에는 모두 다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도 간과하지 마시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들어가기는 하지만 완전 마무리까지 할 때는 더 섬세한 붓으로 하이라이트를 조이거나 아니면 중간 톤들을 더 만져주거나 이런 게 제일 많이 손이 가지 않나 싶어요.
외곽을 정리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어떤 거를 그려도 저는 외곽 정리가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외곽을 항상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외곽을 얼굴을 그려도 외곽을 흐지부지 하면은 그림이 끝나질 않아요. 절대 빨리 끝내고 싶으면 외곽을 먼저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끝났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더 재밌는 소재로 한번 찾아뵙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